열정적으로 이렇게 공개 연애를 하자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렇게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어렵게 얘기한다. 이제 왜냐면 왜냐면 거짓말이라서 그런 거. 짜잔. 누나만을 위한 스페셜 김치볶음밥. 잘 만들었다. 누굴 위해 만들어 본 건 진짜 이번이 처음이야. 귀여워 귀여워. 맛있겠지? 한번 먹어볼래? 계란도 계란도 할래. 어때? 맛있어? 누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. 짠 거 제일 싫은데. 짜대? 짜. 염전이 자, 유리 씨가 냈던 바로 그 문제. 남친이 정성껏 해준 김치볶음밥이 못 먹을 정도로 짜다. 당신의 행동은 1. 맛이 없다고 솔직히 말하고 이렇게 하면 더 낫겠다라고 다시 만든다. 유리 씨처럼 말이죠. 유리 씨가 좋아했던 답이죠. 자, 2. 코로 숨도 안 쉬고 끝까지 참고 다 먹어낸다. 3번. 너 한 입, 나 한 입 하며 그 얘기도 먹여주고 사태팍을 유도한다. 네. 4번.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다며 치킨을 시켜 먹자고 한다. 자, 유리 씨는 2번이 제일 싫다고 했었어요, 그죠? 네. 미련하다고. 자, 본인은 뭐라고 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. 1233. 1233. 한혜진 씨는 정성이 있는데 먹어주는 게 예의지. 지미 씨랑 동선 씨는 자기도 한 입 해서 사태 파악을 시킨다. 이만큼 짜다는 걸 알려줘야 될 것 같아. 먹었는데도 그냥 그 사람이 꾸역꾸역 먹으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도 끝까지 먹을 것 같은데 그쵸? 2번으로 가야죠. 너무 짰다 미안해 이러면은 그치? 이러고 다시 우리 밥만 조금 더 넣어서 다시 한번 볶아볼까? 잠깐만요. 네네네. 유리 씨가 정말 1번이 맞아요? 지난번하고 똑같은 감정에? 아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역에서 이거 보니까 좀 그렇다. 이 자체가 되게 딱딱하고 좀 민망스럽긴 하네요. 아니 몰라요. 서강준 씨 마음은 모르죠. 똑같을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. 서강준과 유리가 완전 통할 수도 있지.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. 1번. 1번 보겠습니다. 유리가 다시 만들었어. 솔직하다고 좋아할 수도 있어. 더 짜 막 근데. 맛있다. 표정이 안 좋아. 근데 내 김치볶음밥이 그렇게 맛없었어? 누나한테 만들어주려고 연습 많이 했는데. 그게 아니라 이러면 0점이네 그냥. 그래도 0점이 0점. 아니 왜 자기 입에도 맛있으니까. 유리 씨. 네? 삐졌어요? 아니 그냥. 잠깐 쉬고 있어. 내가 금방 설거지하고 올게. 지금 이대로 불길한 예감이 든다. 왠지 옛날 여자친구. 저런 거 열면 안 돼. 저런 거 열면 안 돼. 깡준 오빠. 여보야 편지 왔다. 대박 사건. 닫아 보지 마. 보지 마. 보면 안 되지. 아 보면 안 돼 저거. 아이고. 사진. 그걸 왜 봐. 보면 안 되지. 보게 되지 근데 한번 눌러봐. 다 했다. 뭐 하고 있었어?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. 전 여친의 흔적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그 당신의 행동은? 1번 이걸 왜 아직도 안 버렸어? 당장 버려!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. 2번 기분 나쁘지만 그의 사생활이니까 모르는 척 넘어간다. 3번 나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으니 전 여친의 편지와 사진을 가리기로 진짜 버린다. 이거지 이거. 한혜진 좋아할 줄 알았어. 한혜진 씨 이거요. 네. 이거. 자 4번. 내 친구는 남친이 전 여친 물건을 간직하고 있다 걸려서 급한 싸움 때. 라며 친구의 사연을 가정해 은근슬쩍 그의 마음을 아싸. 어렵다 이거. 모르고 있는 경우도 깨고. 있을 것 같아요.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말도 있어요. 말도 안 돼요. 정말 말이 돼. 아니 남자들은 되게 무심하게 어디다 처박아놓고 모를 때 있어요. 전화번호도 안 지우잖아요 남자들은. 그러니까 까먹고 안 지운 거예요 그냥.
저도 같은 거 대부분도 그렇지 않아요. 가장하지 마세요. 무심한 걸로. 대부분도 그렇잖아요. 핑계를 대면서. 아유, 여자는 저런데니까. 아니 여자분들은 이렇게 남자랑 딱 헤어지면 그때 간직했던 추억 다 버려요 그냥? 다 지워. 다 지우죠. 정말? 무섭다니까. 하린이 씨 다 지웠어요? 핸드폰, 연락처 뭐 이런 건 다 지워요. 유리 씨는 전 남친의 흔적을 다 없애는 편이에요? 남겨둬요? 다 없애요. 싹! 이건 어때요? 봤어 사진을. 근데 나보다 못생겼어. 아. 이게 나아요? 아니면 나보다 예쁘게 낫지 않아? 예뻐요. 아니요. 못생겨야죠. 어떤 게 나아요? 예쁘게 낫지. 너무 예쁘면 뭐야 나보다 훨씬 예쁜 여자 만났으네. 그러니까 자격지심. 생각나고. 그리고 너무 또 못난 여자 만났으면 아 눈이 그거밖에 안 됐어. 아, 둘 다 싫다. 뭐든 다 싫어. 아, 뭐든지 싫지. 예, 뭐든지 싫어. 예, 둘 다 싫어요. 1번 두 분, 신봉선 김지민. 1, 2, 4, 1. 자, 지민 씨랑 봉선 씨가 한 배를 탔고요, 1번. 한혜진 4번. 왜 안 버렸어, 이거를? 뭐 뒤진 거야? 당장 버려! 라고 한다. 유리 씨는 기분은 나쁘지만 부글부글 사생활이니까 모른 척 넘어간다. 유리 씨, 왜 넘어갔어요? 이런 사람들을 몇 번 겪어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요, 다. 몇 번이나 겪어봤어 이거를? 많이는 아니지만 아니 그렇게 뒤지는 아니, 게 아닐 텐데 이건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돌려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봅시다. 네. 네. 봅시다. 4번. 네. 자 한혜진 갑니다. 글쎄 사람마다 다르지. 아 눈치 없네. 아직 못 잊었을 수도 있고. 아니 지금 머리 굴리고 있는 거야. 눈치 없다. 근데 나도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. 어 거기 있어 저기. 혹시 봤어? 어. 설마 내 얘기야? 아니 봤으면 봤다고 얘기를 해야지. 왜 사람을 그렇게 떠봐? 예! 한혜진 씨! 야 근데 한혜진 씨 지난주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? 그러니까 썸만 잘 타는 거야. 아, 그런가 봐. 실수 없어. 썸만 잘 타. 아닌데 혜진 씨 연애 오래 하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연애는 안 맞는 거 같아. 나 그냥 오빠만 만나려고. 한혜진은 연애랑 연애는 한번 해봐야겠다는 거야. 연애 안 맞아, 안 맞아. 야, 한혜진 씨 마이너스로 내려가는데요. 정말요? 네. 아, 그럼요. 20인데. 자, 다음은 2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유리 갑니다, 유리. 2번 안 좋아요. 자, 유리 갑니다. 누나, 음식이 맛이 없었어? 표정이 왜 그래? 빵점. 참 빵점 잘 골라. 뭐 눈치가 유리해선. 유리해선. 네, 안전 빵점이네요. 안전 이거야. 균형 잘 타고 있어. 자. 생각해봤는데 우리 서로 불안해하고 싸웠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. 앞으로는 누나 마음 불안하게 안 할게. 우리 이제부터 밝히자. 떳떳하게 밝히고 공개적으로 연애하자. 그래. 그럼 앞으로 싸울 일도 없을 거잖아. 앞으로는 아무 걱정하지 마. 잘 가. 야,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공개 연애를 하자는 연하 남친 고백인데 어떻게 뭐야. 자, 어쨌건. 1번. 일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다. 그의 말대로 공개 연애를 해버린다. 2번. 현실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그를 잘 타일러 비밀 연애를 유지한다. 3번.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공개 연애의 위험성에 대해 줄줄이 설명한다.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성 시청자분들이 마지막에 이 성형 뒤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른 모습에 다들 지금 아 근데 이거 혼이 나왔을 것 같아요.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? 이거? 어? 공개하겠습니다. 하나 눌렀죠? 네. 자, 답 보여주세요. 보여주세요. 1, 2, 3, 2. 오! 야, 이거 뭐야? 신봉선, 김지민 또 같이 가네요. 2, 3, 1, 2. 비슷하다, 지민이랑. 이거는 네. 무조건 1번 아니에요? 1번. 네. 유리반 공개 연애하네요. 왜, 왜?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줬고 또 진심을 담아가지고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꽃도 준비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공개 연애를 하자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렇게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어렵게 얘기한다. 왜냐면 왜냐면 거짓말이라서 그런 건가? 이 방송 보고 이제 나중에 남자친구가 그러죠. 공개 한다며. 피아노 쳤잖아. 야, 뭐 나는 뭐 마음에 안 치했잖냐고. 연주가 별로야? 그렇게 할까 봐 저러는 거예요, 지금. 일단 아, 그게 자료가 남을까 봐 그러는 거야? 아니. 네. 자료가 남죠. 왜 이렇게 어려워요? 아니, 그냥 공개 연애 자체가 일반인 입장의 유리라면 저는 당연히 무조건 그렇죠. 일반이고. 네. 손유실 유리면 진짜 어려운 선택이지. 네, 지금 제 하고 자꾸 혼돈돼가지고. 일단 이수만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하실 거거든요.
1? 자, 1번. 1 갑시다, 1. 1번부터. 이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? 진짜 어? 느낌이 온다, 나 좀. 아니, 뭐 일을 뭐 이따구로 해! 봄이라고 다들 바람났어? 어? 정신들 안 차리고. 아니, 일하라고 신입사원 뽑아놨더니 연애질을 하질 않나, 이거. 아, 너무 싫다. 아, 이런 회사는 절대 안 돼. 그 나이도 자실 만큼 자셨는데, 어? 말리지도 못할 망정. 둘이 같이 그냥. 아, 저 쳐다보지 마세요. 잘하는 짓이야! 오, 연기 되게 잘한다. 어. 와우. 거짓말. 아니, 무슨 소리 해. 오나요? 저희 오나요? 그래도. 왜 연애 좀 하고 그래? 오야! 대박! 아, 이게 이상해. 야, 유리가 어렵게 결정한 건데. 아니, 확신했어요. 아니, 잠깐만. 서강준 씨가 왜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마이너스 줘? 대박. 나도 안 하고 싶었어. 그렇다면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. 한혜진 올라섭니까? 아... 한혜진 씨의 3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누나는 우리 사귀는 거 공개하지 말자는 거지? 알았어. 누나 얘기 들으니까 내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. 계속... 아, 뭐가 달라? 역시 내 여자친구는 예쁘고 현명하기까지 하네. 사랑해. 와, 짧게 설명해서 이런 거야? 뭐가 달라? 사랑한대. 야, 난 널 못 믿겠는데. 자, 봐요. 3번은.